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이제부터 영상을 찍을 때는 처음에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싶은지 안 보고 싶은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아까운 시간을 빼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제를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쭉 주절주절 얘기를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얘기해 볼 건, 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시하는 조기 레임덕을 그들 스스로 이미 느끼고 있다.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국민들이 굉장히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안 할게요. 문재앙이 있는 겁니다. 뭐냐? 자, 칠성시장을 방문했죠.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때 근접 경호하던 사람이, 경호원이 기관 단총을 노출시켰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하기 전에는 이게 온라인에서 대깨문들, 소위 좌파들은 아, 사진 조작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자, 이거 실제 맞다. 실제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청와대가 왜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냐? 얘들이 이제 그게 실제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때도 총기가 노출되는 그런 경우들은 있었다라고 그 자료들을, 사진들을 열심히 찾았나 봐요. 청와대 수준이 저래요. 지금 청와대 수준의 대응, 지금 좌파들의 대응. 참 신기하죠? 뭐 이슈가 있고 뭐만 있으면, 자, 이명박 때도 그랬다, 박근혜 때도 그랬다, 이명박, 박근혜 때다 그랬다, 뭐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뭐 부정적인 얘기 나오면, 야, 이명박근혜 때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흘러온 것이다. 아니, 다 그래요, 다. 현 정부의 좌파들, 다 그래요. 완전 진짜 쓰레기들, 쓰레기. 아니, 그러면 좋은 거, 뭐 경제, 어떤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나온 수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거 문재인이 때문이 아니고 이명박근혜 때 잘해서 그게 지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아니, 나쁜 건 박근혜 때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원인을 얘기하고, 그리고 저런 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명박근혜 때도 이렇게 얘기했다. 좋은 건, 아, 문재인이, 아, 지금 세상 좋아지고, 아, 진짜 쓰레기들 같은 인간들이에요, 좌파들. 여러분, 20대 남자들이 이런 걸잘 보고 깨달아야 돼요. 저렇게 쓰레기들 같이 행동하는 게 좌파들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왜 레임덕을 걱정하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단순히 총기를 통해서 겁을 준다,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자, 일단 쟤들이 청와대가 해명한다면서 언급한, 자, 서울숲대 이명박과 누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인사가 왔었어요. 중국의 인사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호하던 사람들이 총기를 슬쩍슬쩍 노출이 됐던 사진을 얘기를 했죠, 청와대가. 그 다음에, 자,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적인 행사였어요. 그때는 아예 옷 자체가 일반 사복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입고, 그 다음 총을 가지고 경호를 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자, 박근혜 때는 당연히 어떤 테러나 어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해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제대로 된 제복을 입고 총기를 들고 노출시키면서 근무를 서는 것이 긴장감을 주기 위한 것. 자, 너희 조심해라. 야, 너희 테러 바로 제압 들어간다라는 겁을 주는 것이겠죠. 자, 조금 더 세세하게 볼건 이명박 때예요. 이명박 때 서울숲, 그때 총기를 약간 노출시켰다라고 청와대에서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중국 인사가 왔어요. 자, 중국 인사가 왔을 때 총기를 노출시켰어요. 그러면 그렇게 총기를 노출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자, 이게 단순히 그 중국 인사에 대해서 테러, 여기에 누가 폭탄을 던지고 총을 갈기고 난사하고 그런 사람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인물들을 막기 위해 했을까요? 국내에는 중국을 거부하는, 중국을 싫어하는 집단들도 많이 있어요. 중국 내에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해외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저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면 다 있어요.
어떤 뭔가를 수련하는 분들 단체 있죠. 그런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대사관 앞에 가도 가끔 열리고, 그다음에 저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들 가면 다 그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피켓 두고 막 이런 중국의 실상을 아세요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관료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죠. 시위를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세요. 자,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이 의사표시를 하는 게 테러나, 그러니까 목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런 정도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뭘까요? 뭐 던지는 거죠. 뭐 계란을 던진다든지, 뭐 이물질을 던진다든지 해서, 망신을 주기 위한 그런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행동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서울숲대 이명박과 중국 인사, 그때 앞에 근거리에서 경호하던 사람들이 총기를 살짝씩 노출시킨 이유는, 그가 살해당할, 그러니까 중국에서 온 귀빈이 살해당할 그걸 걱정한 것이 아니고, 중국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좀 망신을 주는, 뭐 이를테면 계란을 던진다든지 이물질을 던져서, 혹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중국은 반성해라 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령 그 사람들이 그걸 만약에 시위를 하려고 막 갑자기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속에 가슴 속에 피켓을 들고 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에 경호하고 있는 사람이 총기를 노출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움츠리고, 아씨, 난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좀 망신을 주려고 피켓 들고 이렇게 항의하려고 계란이라도 던지려고 했는데, 이거 여기에서 이런 피켓 들었다가 나총 맞는 건가? 계란 던졌다가 총 맞겠구나 라는 두려움이에요. 그 망신조차도 하지 말라, 그런 행동 하지 말라라는, 뭐랄까, 심리적인 압박의 목적인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왜 문재인이 이제는 레임덕을 걱정하냐?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뭐, 두루킹인지, 나발인지, 킹크랩인지, 꽃게인지, 다 없어졌죠. 물론 없어진지는 몰라요. 여하튼, 그들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20대 남자의 대통령 지지율은 가장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죠. 20%예요. 20대 남자의 대통령 지지율이 20%예요. 20%. 자, 여기에서 20%라면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지지율, 그러니까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럼 아마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어떤 특정 지역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런데 20대 전체 지지율이 20%라면 특정 지역이 굉장히 캐리해서 끌어올려 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제외한 특정 지역, 언급은 안 할게요. 이건 지역 차별이 되기 때문에 유튜브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근데 다 아시죠? 그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20대 남자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가 안 되는 게 거의 확실해요. 뭐 아마 20% 중반,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람 20대 남자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남자는 열몇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원사이드. 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다라고 아가리 얘기했다가 진짜 개망신을 당하는 거죠. 20대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은 특정 지역만 빼버리면 두 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두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이게. 자, 이미 문재인에 대한 온라인의 여론은 굉장히 나빠요. 왜? 20대 남자들이 주도하는 이 온라인에, 주도하는 그 질서, 온라인의 여론은 이미 20대 남자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니까 뭐 끝난 거라고 봐야죠. 뭐 드루킹 할애비나 뭐 꽃게나 뭐 진짜 킹크랩 같은 그다란 뭐 그런 게 오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50대, 60대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크죠. 긍정보다 부정이 커요. 자, 중요한 건 여론이 굉장히 나빠요. 이게 전체 평균이 45% 긍정이라고 해서, 자, 국민의 한 45%라고 보기는 힘들고, 굉장히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아주 지지하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는 곳에서는 긍정적인데, 반대로, 그러니까 30대, 40대 남자, 그 다음 20, 30, 40대 여자에서는 아주 적극적인 긍정이 높은데, 그 반대의 20대 남자, 그 다음 50대, 60대에서는 낮아요. 아주 편향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그 편향 그나마 아직도 지지 않은 대깨문들만 등을 돌리면 이제 여론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금요일에 대구 그 중에서도 칠성시장을 갔을까요? 자, 결국은 얘들도 지지선, 그러니까 그 지지율을 유지하는 그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경계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얘들도 지금 레임덕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어디냐? 이미 50대, 60대 다 돌아섰고 20대 남자 돌아섰어요. 그러면 그나마 있는 곳들은 30, 40, 20, 30, 40 여자예요. 30, 40 남자, 20, 30, 40 여자. 그러면 얘들이 이쪽에서 막아주고 있고, 그 다음 하지만 정반대 쪽에 50, 60대, 그 다음 20대 남자는 돌아섰고, 그러면 그 경계선에 있는 이를테면 보수적인 대구, 그 중에서도 50대, 60대들이 주로 있는 시장, 그 시장 통해서 그 다음 보수가 많은 대구 쪽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이미 그 뚝이 무너져버리면 이쪽에는 완전 넘어갔고 이쪽은 그나마 좀 버티고 있고 이 경계선에서 이 뚝이 무너져버리면 사실상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국민들 그냥 뭐만 하면 다 문재양이, 아우 저 문재양이 때문에, 저 쓰레기 같은 문재양이 때문에 진짜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라고 다들 입 밖에 꺼내는 거예요. 자, 확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확증이 되면 이건 금방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레임덕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앉아있긴 하지만 저 대통령을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소수의 적극적인, 머리 깨져도 상관없이 그냥 지지하는 그 소수들 제외하며, 머리 굉장히 나쁜 인간들 제외하며, 그 여론이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대구를 찾은 거예요. 대구 그리고 시장. 왜? 좋잖아요. 저기 위에 쟤들 때문에, 북한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차마 서해 수호의 날에는 참석할 수가 없거든요. 눈치가 보이니까. 저기 북쪽에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화가 나서 막 화내고 있는데, 그런데 서해 수호의 날에 거기 참석할 수 없죠. 네, 맞아요. 눈치 많이 보는 그분 입장에서는, 문재인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잘 된 거죠. 거기 가지 않았다는 비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반대편에, 가장 극단적인 그 반대편에 가서 그나마 그 여론을 무마시키는 거예요. 어디? 야, 비록 저기 가지 않았지만, 오케이, 북한에 저분이 화가 나서 그게 눈치가 보여서 서해 수호의 날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여기 보수의 성지 대구 가지 않았냐? 야,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 시장 가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론에, 팽팽한 여론의 반대편에서 그나마 좀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 시장에 갔어요. 이제 이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청와대 사이트였나? 거기 유튜브 채널을 보면 있어요. 시장, 뭐 문재인, 그 다음 칠성시장 이렇게 치면 그 내용이 나와요. 실제 근거리에서 촬영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보기 싫잖아요. 저 인간을 봐서 뭐예요. 근데 그 주변을 보면, 그 주변의 경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 일반적인 시장을 방문했을 때, 전직 대통령들이 방문했을 때랑은 전혀 달라요. 자, 중간에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그런 걸 보면, 자, 의외로 금요일에 어떤 기사들이 많았죠? 기자 기레기들, 기자 쓰레기들, 이제 진짜 쓰레기 같은 인간들, 몇 년 지나면 사라질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 여론 어떻게든 뭐 좌파들 입맛에 맞게 끌고 가고 싶어하는 저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포장을 많이 했어요. 의외로 대구에서도 환호, 뭐 시장 상인들이 대통령 환호, 대구에서도 뜻밖의 문재인 대통령 환호, 뭐 이런 식으로 응원,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었죠. 막 시장 상인들이. 근데 봐요, 굉장히 재밌죠. 대통령의 어떤 이동은 다 비밀인데, 거기 플랜카드라고 하면 그렇고, 피켓을 들고 있는, 피켓을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을 적은 그런 피켓을 들고 있는 시장 상인들이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다 비슷한 마카로 쓴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 색깔도 비슷해요. 특이하죠? 와, 참 우연스럽게도 갑자기 시장 상인들이 모두 한날 비슷한 시간에 갑자기 어디에서 종이를 구하고 갑자기 보드 마카 같은 걸 또 비슷한, 거의 비슷한 것 같이 보이는 보드 마카를 갑자기 구해서, 알록달록한 걸 구해서 그걸로 막 대통령을 응원하는 글들을 갑자기 적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갑자기 다 들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재밌죠? 장사가 안 돼서 뒤지려고 하는 시장 상인들일 텐데, 어디에서 그렇게 갑자기 종이 도화지 같은 게 나왔고, 어디에서 갑자기 그런 보드마카 같은 게 비슷한 것들이 우르르 갑자기 나와버렸을까요? 참 재미있어요. 그걸 다 들고 있죠.
신기해요. 자, 그리고 그걸 들고 대통령을 응원하듯 찍죠. 사실 뭐 대구라고 해서 뭐 대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저기 저쪽에서 온 사람들도 많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상인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좋아했겠죠. 무슨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겠죠.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접어둬요. 어쩔 수 없이 전국에 다 좀 해를 끼치는 그런 인간들이니까. 여튼 다시 돌아서 그 그림을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인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못 봤던 그런 그림이에요. 굉장히 그 구성이 작아요. 무슨 말이냐?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시장에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와 몰려서 이렇게 휘끌미끌미끌 아줌마도 보려고 휘끌미끌미끌거리고 막 주변이 꽉 이렇게 방사형으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놀라요. 대통령 주변에는 사진에 찍히고 영상에 찍히는 그 대통령 주변에는 이미 기자들은 상가 장사하는 상인 뒤쪽에 다 가 있고 포진을 해 있고 누가 동선을 그려주냐 봐요. 참 신기하게도 재밌죠. 동선을 참 잘 그려줘요. 갑자기 기자들이 어디 다 가서 뒤에서 찍을 준비하고 있으면 마침 대통령이 거기로 자연스럽게 와요. 참 재밌죠. 그리고 시장 상인은 피켓을 들고 있고 되게 좋아요. 그림 참 멋지네요. 특이한 건 그 동선이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 구성이 굉장히 작아요. 아주 소수의 인물들만 있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보좌하는 몇 명들, 우리가 그 청와대 사이트에서 자주 보는 그 몇 명들만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장 있고, 그 다음 몇 명들만 쭉 있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걔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관리자들. 그러니까 소위 뭐 시장이라든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이지 시민은 거의 없어요. 그들이 이제 만나는 척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 시장 상인들 정도만이 시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신기하죠. 마치 시장에 갔다라고 해서 시민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그 주변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바로 근접 경호를 해요. 사람들이, 경호원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굉장히 작게,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 주변에 시민은 없고 그 주변을 굉장히 작게 경호원들이 바로 근접 경호하면서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들 중에 경호원들이 총을 드는 게 노출이 됐던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돌아와서 왜 레임덕을 걱정하냐. 그 그림, 자, 서해 수호의 날에 대전 국립현충원을 가지 않고 대구 칠성시장을 갔던 이유 대충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문재양이가 얻고 싶어 했던 여론은 뭔가요? 여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시장 상인들, 대구 보수 우파들도 대통령을 응원한다 하지 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었죠. 그러면 그 프레임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은 뭔가요? 맞아요. 아까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중국의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이들이 해외에 나가서 중국 인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하죠. 서울숲대 이명박이가 옆에 중국의 인사가 같이 걸었죠. 그때 파룬궁 수행하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달걀을 던졌다면 망신을 당했겠죠.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실제 무기를 노출시키면서 겁을 주는 거예요. 돌아와서 칠성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대구 지역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은 30% 초반대예요. 굉장히 나빠요. 물론 아직도 3명이 지지한다는 게 참 부끄럽긴 하지만 대구 출신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대신 문송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누군가는 굉장히, 야, 우리나라 꼬라지가 지금 이런데, 야, 지금 시장 꼬라지가, 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꼬라지 아니냐라고 돌멩이를 던지면 안 되죠. 달걀을 던지거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개망신을 당하고, 자, 이제 대구에서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이런 식으로 취급을 당한다라고. 자, 그러면 그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확증이 되기 직전에서 막 불이 붙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내서 망신을 주고 그게 쫙 퍼졌다면 기사로, 아 그래 문재인 꼬라지 보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개망신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소수의 인원만, 사실상 문재인에 대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소수의 인원들이 굉장히 문재인 근처에서만 있었고, 그 다음 그 굉장히 가까운 주변부터 시작해서 바로 근접 경호가 되면서 일반 시민 접근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에 대해서 설마 오케이 대통령 있네 와씨 지금 경제 십창 났는데 내가 가서 한 소리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죠? 자 맞아요 꺼내놓은 기관 단총을 보고 얼어붙는 거예요. 아 내가 달걀을 던지고 저기 가서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하려다가 내 가슴에 군용부터 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그림을 막기 위해서 긴장감을 주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주는 게 바로 이번 치성시장의 기관단총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 청와대가 해명이라고 내놨던 것. 그러니까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한국에서 중국 시위, 중국의 어떤 인사들에 대해서 시위하는 것. 자,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하죠. 그리고 그걸 걱정해서 그렇게 해줬던 거예요. 자, 박근혜 때 국제 행사에서 어떤 테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복을 갖춰 입고 총을 노출시키면서 경계를 한다는 것. 그 정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문재인이가 그런 시민들의 불만조차도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여론이 안 좋다는 걸 청와대도 그렇고 문재인이도 그렇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최악의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관단총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쓴소리를 참아 머릿속에는 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게 겁을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게 마치 테러, 뭐 경호 이런 것과 프레임을 만들어가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청와대나 문재인이나 이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섰다는 걸 이미 그들도 알고 여기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레임덕이 오겠다라는 걸 그들도 알고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했던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서 마치 지금 청와대 입장, 문재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6.25 때 낙동강 전선을 지켰던 딱 그 정도예요. 지금 무너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20대 남자 돌아섰고 온라인의 여론을 주도하는 20대 남자 돌아섰고 50대 돌아섰고 60대 돌아섰어요. 자 이제 30대 40대도 곧 대가리 깨져요. 올해 내년에 더 힘들어요. 뭐 자리를 버티는 애들은 괜찮겠지만 못 버티는 애들은 대가리 깨질 거예요. 그럼 걔들은 결국은 문재앙 때문에 자기들이 힘들어진 거 알면 돌아서는 거예요. 자 20대 30대 남자 30대 여자들 오케이 결혼 잘해야죠. 중요하죠. 좋은 남자 만나고 아니 물론 능력 좋고 결혼하지 않는 여자분들도 많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능력 좋은 남자 만나야죠. 그래야지 조금 삶이 더 편해지는데 남자친구가 뭐 사업이 망했다 장사가 망했다 회사에서 잘렸다 그러면 그들도 네 그 여론전에 최후의 보루에 지금 진보 좌파들은 죄송합니다 진보라는 단어를 또 썼네요. 좌파들은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도 있는 거예요. 청와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참 어이없는 연출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저 기관단총의 노출이 사실 문재인이가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